안녕하세요.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정책본부 근로기준정책팀에서 일하고 있는 장원우라고 합니다. 저는 노무사고요. 법인과 기업을 거쳐서 이제 경총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경총에 이런 분들이 오면 좋겠다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거든요. 제가 아무래도 저희 조직이 되게 특수한 일을 많이 하고 있고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가지고 취업을 준비하면서 저희 조직에 어떤 분이 올까 그런 핏에 대해서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공적 가치를 추구하시는 분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왜 기업을 대변하는 경총이 공적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과 맞을까라는 점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책이라는 게 결국은 공공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이제 정부에 의해 결정된 행동 방침을 의미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공 문제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게 전혀 없으면 조금 좀 일하시기가 좀 이렇게 쉽지 않다고 해야 되나? 좀 이게 맞지는 않다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여러 생각들,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까에 대한 생각들이 다 제각기 다른데, 경총은 그 중에서도 이제 기업과 시장 경제 입장을 대변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시장 경제와 기업의 입장이 어느 정도 동의하시는 분이 오시면은 더 좋을 것 같겠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여론 형성 과정에 참여하고 싶은 분이면 좋을 것 같다는 겁니다. 저희가 이익단체다 보니까 기업의 목소리를 이제 여론에 호소하는 역할도 많이 하게 되거든요. 물론 저는 정책 일을 하고는 있지만 정책 일을 하더라도 토론이나 설명회 하면 기자분들도 많이 참석하시고요. 보도 참고 자료 같은 걸 작성을 할 때도 담당하는 팀에서 보도 참고 자료를 작성을 하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팀이다 보니까요. 제가 이 자료를 저희 팀장님과 같이 썼던 기억도 있네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글과 친하신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희 하는 일이 글 쓰는 일이 참 많아요. 이제 보고서 쓰고, 뭐 의견서 쓰고, 계획서 쓰고, 뭐 축사 쓰고, 판례 동향 쓰고, 뭐 이래저래 쓸 일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글을 쓰는 거를 좋아하시거나 안 좋아하셔도 되는데 너무 이제 싫어하시진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뭐 글을 쓰려면 또 많이 읽어야겠죠. 이제 뭐 저희가 이제 보고서 한 문장을 쓰는데 그 한 문장을 쓰기 위해서 엄청나다 할 것까지는 아니고 이제 보고서를 쓰는데 그 한 문장을 쓰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양의 글을 읽어야 하거든요. 글 읽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으신 분이 오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저희 쪽은 더 그렇고요. 저희가 또 법과 관련된 글을 많이 읽다 보니까 이 법과 뭐 판례같이 이렇게 법과 관련된 글 같은 경우는 읽는 것 자체, 단어 자체가 조금 좀 읽기 난해한 부분이 많거든요. 어느 정도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탐구욕 있으신 분이 오시면 괜찮을 것 같아요. 입법과 정책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어떤 사안에 대해서도 보다 심도 있게 접근을 해야 돼요. 토론회에서도 뭐 교수님들이나 변호사님들이 발제를 하거나 토론을 하시는데요. 그때 받는 토론문이나 발제문에서도 꽤나 상당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 탐구하고자 하는 욕구를 채우려고 하시면은 정말 이제 토할 때까지 채울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조직에 이제 박사학위 소지자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책도 너무 많습니다.